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 장도장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미국 주식시장 개장 상황 함께 설명해 주실 장우석 본부장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장우석입니다. 오늘 네. 또 새로운 네, 우리 박세암 네, 기자님이라고 네? 또 박세암 기자라고요. 네, 네. 네, 경제 쪽에 굉장히 또 오래 일을 하신 분입니다. 아, 예. 그 같이 공부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이게 오늘 뭐 계속 앞으로 하시는 겁니까? 목 아프시게 목 아프시겠어요. 아, 예. 저 앞에 좀 보고 말씀하세요. 아, 네, 정말 아, 너무합니다. 장국 본부장님. 아, 저 여기 있을 때는 그렇게 그냥 앞에만 보고 말씀하시더니 이러깁니까? 종프로님 이 언제 계셨었나요? 그걸 왜 이렇게 싫어? 제가 앞으로 계속 같이 네. 방송을 할지 안 할지는 에인젤 장 선생님께 달려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네. 자, 오늘 저 괜히 저 이상한 흥분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콘텐츠에 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이 수많은 분이 지금 장도장님 목소리 하나, 단어 하나. 네, 저는 이제 자료에 집중하고 네. 저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한눈판 줄 알고. 예. 제가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정프로님한테. 제발. 예,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네.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도 다른 날과 똑같은 날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에요, 그냥. 화요일이죠. 예, 예. Tuesday.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정프로님이 더 뭔가 좀 얼굴이 상기가 되셨어요. 서로 책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에인저장 네. 선생님. 네. 인상 깊었던 게 방석을 가지고 나오셔서 예쁘게 깔고 앉으셔서 그 왜 깔신 건지 아세요? 하시네요. 제가 그 싫어하는 게 한 두 가지 있는데 정말 몇 개 없는데 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남이 앉았던 그 체온이 유지가 되고 있는 남아 있는 그 의자에 앉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네, 타인의 체온이 남아 있는 거는 아 진짜로요? 네, 진짜로요. 네. 아 다큐로 아니 진짜로 어디 가나 저는 이제 방석을 아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뭔가 단절시키죠. 그 아 진짜 네, 예전에 데이트할 때도 그러셨어요? 아 그러진 않았고요. 근데 이게 보면 3프로가 이제 그 방송을 풀로 하지 않습니까? 네. 아침 방송 퇴근길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라이브까지 하면 아. 제가 알기로는 한 십수 명이 의자 앉는 것 같은데 네. 중간에 교체 안 해갖고 계속 달궈지고 또 데워지고 또 아, 약간... 조명에 데워지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니 근데 굳이 갑자기 그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저 정프로님 때문에 정프로님이 계속 놀리셨어요. 아니 저 굉장히 네. 인상 깊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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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뭐 큰 네.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예식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네. 우리 저기 친절한 피디님께서 의자를 바꿔준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 피디님께서 제가 그래서 방석 가져온 이유는 네. 피디님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 갖고 오는 거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인성 논란을 여기서 분식시키시고 네, 그 다음에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은 10시 35분에 끝나겠습니다. 정확하게 왜요? 아 10시 30분에 시작하는데 네. 지금 정프로님처럼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왜 장 시작하는데 계속 이런 자료를 보고 있냐. 빨리 가서 장을 봐야지 해서 아. 딱 5분만 지체하고 바로 장을 보겠습니다. 네. 어제 장 끝난 걸 같이 볼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3월 말, 4월 초에 이제 빅5 다시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빅5를 봐야 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1분기 실적을 앞두고 한 2주 전부터 보통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휩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도 또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MS 그다음에 뭐 구글, 페이스북이 딱 역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는 표처럼 뭐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갔는데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선전이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녹색이 아주 환하죠. 그래서 일단 테슬라를 포함한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안 좋았던 건 하나입니다. 에너지가 좀 안 좋았는데 유가가 좀 빠지면서 조금 안 좋았습니다. 조금 안 좋았으니까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마시고요. 요 가운데 있는 거 다시 볼 건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 가운데 있는 거. 이게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이걸 표기했거든요.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데 다시 한번 오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업종도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가가 빠지는 바람에 에너지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네네. 10개 업종이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어제 정말 시장에 셌다. 다우하고 S&P500이 역상 최고치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나무랄 데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정말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아컴 CBS 디스커버리 주식이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네네네. 보여줬습니다. 어제도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마진콜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비아컴 CBS가 3.9%, 그다음에 네. 디스커버리가 3.86%, 텐센트 뮤직이 5.37%, 파페치 혹시 아시죠? 어디요? 네, 아실 것 같습니다. 영국에 있는 그 예. 럭셔리한 브랜드 예, 명품 아닙니까? 편집샵 혹시 뭐 같은 거예요? 예, 사용하신 게 있어요? 그럼요. 뭘 의상 같은 거. 의상 같은 걸. 네. 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본 적이 없어 갖고 예, 여쭤본 겁니다. 파페치가 명품샵을 명품샵인데 온라인 버전이에요. 아, 온라인 버전? 예. 아, 온라인으로 뭐 명품이라고 할 수 있나? 명품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면 약간의 그 할인? 혹시 있어요. 예. 짭이 모조품 이런 것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네. 것이 없을 거라는 믿음을 네, 그렇죠. 주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장 방송님 저 마이크 좀 네. 가까이 좀 되시겠습니까? 마이크 제가 너무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네. 제발 좀 평소대로 좀 가요. 마이크. 일상을 좀 아니,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한 번 더 하면 제가 네. 이제 잘한 거 답 넘어오시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기 정프로님이 네. 그 여기 앉으시면 안 될까요? 이쪽에. 아니 여기 누구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장방송님. 네. 네. 그래서 계속 집중해서 보면 로이터 발 기사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키고스 관련된 주식이 다시 한번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여전히 우려가 아직까지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 얘기했지만 비아컴 CBS 좋습니다. 주식 좋은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좋죠. 여러분들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아키고스의 여진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 이렇게 빠진 이유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종목들이 아키고스가 보유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좋은 주식들 괜히 만져갖고 지금 주가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죠. 이제 크레딧 스위스 얘기인데요. 오늘 좀 발표가 된 내용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키고스 캐피탈 마진콜로 인해서 47억 달러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얼마입니까? 이게 5조 원 넘는 금액입니다. 47억 달러. 네. 엄청 큰 손실을 봤고요. 그다음에 그린실 캐피탈이라고 해서 이게 또 스타트업 업체인데 영국에 있는 네. 여기서 또 약간 사기를 맞아갖고 28억 달러 손실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원투 한 번 두 번 맞으면서 굉장히 네.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자사주 매입을 중단했고요. 배당을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3분의 2 정도 줄이겠다 했고 그 다음에 컴플을 담당했던 여자 임원이 일단은 이제 그만 집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CEO도 집으로 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사태가 좀 더 길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게 더하면 75억 달러거든요. 75억 달러면 이상. 여러분들 감이 없잖아요. 네네. 75억 달러면 크레딧 스위스가 1년에 28억 달러 봅니다. 1년 이익이? 네. 이제 대충 나오겠죠. 굉장히 네, 나오지 네,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큰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주가는 많이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빠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현재 PER이 6배입니다. 6배. 그만큼 이제 진짜 아주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왔기 때문에 네. 더 빠지진 않지만 어쨌거나 손실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어떤 그 월가의 추정이지 지금 좀 심하게 보는 분들은 100억 달러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레딧 스위스는 절대 자기가 스스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아직까지 여파가 진행되는 거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네. 제가 기사인데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아키고스 멜트다운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아키고스 멜트다운은 약간 아키고스의 어떤 뭐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키고스의 폭마?
한국말로 치게 되면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기사를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빌라이 시크릿에서 일단 AMC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이해 안 가는 건데요. 매수견을 어제 제시하는 거예요. AMC 예 맞습니다. 다 망해가고 있는 극장 체인 아니겠습니까? 예 극장 네. 체인. 극장 체인인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비단 코로나가 터져갖고 극장에 안 간 게 아니고 미국은 어차피 극장에 안 가는 문화가 더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더 심해진 것뿐이죠. 근데 이분은 이쪽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를 거의 두 배 이상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유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질라데 콩이라는 영화가 있나 봐요. 네. 이게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다. 이게 이제 많이 열리면 많이 와서 극장에서 볼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근거가 없습니다. 왜 와서 가서 볼까요? 이걸 고질라데 콩을 이런 거 뭐 재미가 있을까요? 이걸 아마 네. 많이 볼 거라고 예상한 데에는 네. 일단 고질라 대 콩 같은 영화는 이제 스펙타클이 좀 있는 영화 아니겠습니까? 사이즈는 이제 큰 스크린에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 괴수 영화거든요. 네. 그거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사람들이 워낙 집에서만 눌려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극장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좀 좋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고 갔는데 막 저기 앉고 여기 앉고 막 그러거든요. 얘가 전화로 얘기하고 뭐 그런 모습인데 저는 뭐 예, 거기 사실 인지조화가 잘 안 됩니다. 어차피 가도 같이 못 앉는 거. 그다음에 마스크 쓰고 있으니 뭐 그거 좀 풀리지 않을까요, 이제 미국은? 아니요, 지금 그대로 아직도 그 밀폐된 그래요? 공간에 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밤이니까 어두우니까 네. 약간 몰래 약간 벗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허용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전히 네, 극장이 갈 메리트는 아직 크게 네. 없을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기사를 보시고 들어가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카니발 노르웨지안 크루즈, 그다음에 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질병 통제 예방 센터에서 운항 재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한 주 더 떠갖고 노르웨지안 크루즈는 이왕이면 7월 4일에 운항이 가능하도록 지금 CDC에 문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4일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독립 기념일 날 코로나 독립을 하면서 네. 한번 배를 띄워보자라는 어떤 그런 약간의 이벤트성?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그러면 좋겠다. 그런 뭔가 의미 있는 운항이 될 것 같다고 지금 막 박수를 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미 이제 그 운항을 재개한다고 했기 때문에 운항을 재개하는데 네. 다만 날짜가 아직 픽스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백신 그다음에 접종자들만 아마 타겠네요. 그죠? 제가 딱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무조건 타는 게 아니고 네. 비행기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타려고 그러면 네. 백신을 맞은 분들이 타야 되거든요. 네,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탄다고 그래도 거기서 또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오늘 기사 보니까 뭐 또 무슨 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더니 뭐 검사를 받은 사람만 뭐 배에 내릴 수 있다고 못 내리겠는데 검사를 어디서 받습니까? 배 안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크루즈의 어떤 그런 환경 배에 둥둥 떠다니는 환경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트라우마가 좀 더 시간이 걸려야지 좀 좀 치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네. 당장에는 뭐 올라간다고 해도 보지 마시기를 좀 조언드리겠고요. 자, 골드만삭스가 찰수압에 대해서 컨빅션 바이리스트, 그러니까 이거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한 거거든요. 찰수압이 이 차트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장기 차트를 갖고 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네. 와, 진짜 엄청나게 올라갔죠. 역사상 최고치도 엄청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표 주가를 10달러 더 이상 올려주면서 제가 보기에 가장 높은 수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이 찰수샵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한 건 뭐냐면 2022년 내년에 골드만삭스는 두 번의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한다고 그러면 가장 수혜주가 찰수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예대마진 증가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한데 네. 근데 여기서 다 좋은데 찰수샵을 칭찬하는 내용은 좋은데 여기서 두 번의 금리 인상을 전망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정책 금리를 예. 두 번이나 올린다는 것 예, 맞습니다.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예. 될 수 있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네. 크게 틀린 경우가 몇 번 있어갖고 이제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하여간 찰수샵은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심지어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강력 매수를 추천하려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4월 15일이 실적 발표일이기 때문에. 한번 실적을 기대하면서 보시면 좋은데요. 그 여러분들 주식을 언제 사면 좋을까요? 주식이요? 예. 찰수샵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오늘. 오늘이요? 오늘은 아니죠. 4월 15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왕이면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4월 15일 날 실적을 보고 사셔야죠. 아, 실적 보고 사라고요? 네. 맨날 좀 오늘이 제일 쌀더라고.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이럴 때마다 제가 정프로님한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정프로님을 존경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정프로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일부러 본인, 반대로 얘기할 수, 예, 일부러 아,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고 예, 자기를 이렇게 계시죠. 낮춰서 얘기하면서 예. 그 많은 분들 더 많은 분들한테 맞아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네. 네, 네. 외람되지만 굉장히 똑똑한 분이요. 지금 뭐 예전에 네. 뭡니까 그거 1대 100에서도 지금 뭐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적이 임박한 기업들은 그 전에 매수하는 게 아니고 실적을 보고 그 다음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 해도 그 다음에 사시는 거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한번 관심을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찰스 사업은 뭐 하는 회사라고요? 증권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증권사. 증권사예요? 아이비도 하고 증권 업무도 하고 있고 은행도 있고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아, 찰스가 만든 회사. 네? 찰스가 만든 회사. 찰스요? 찰스 수업. 찰스. 그렇겠죠. 찰스. 찰스가 뭐 수업하다가 갑자기 회사 이름 생각나서 수업을 하겠나요? 수업은 모르겠고요. 하여간 어떤 뭐를 제일 중점을 두는 금융 회사예요? 증권분이 크죠. 증권.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찰스와업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혹시 이제 여기 보시면 국내 굴지의 분이 나오셔갖고 리서치 자료 되게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찰스와업도 그 리서치 리포트가 되게 많이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들어가면 회원 가입이 되게 되면 하루에 막 애플은 막 10개씩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읽어보시면 좋은데. 한국은 이제 가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그 게스트 버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한 1년 전에 알아냈거든요. 수만 가지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뭐죠? 경우의 수를 넣어갖고 했는데 그 강의가 또 제가 만든 강의에 들어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혹시 찰스업의 그 리포트를 보고 싶은 분은 한번 보시라고. 아니, 왜냐면 이제 뭐 그 돈으로 환산이 됩니까? 정품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문 리포트를 어디서 보겠습니까? 아유, 네. 어디서 봅니까? 네. 그래서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홍보가 아니니까. 아, 그럼요. 홍보 아닙니다. 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스캐피탈의 크레이그 어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윈 있죠. 예, 어제 이제 이분을 이 말을 또 해갖고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테슬라 목표 주가를 $150로 제시했습니다. 150? 예, $150. 지금 800, 아니,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꾸로 78%가 빠져야 되는 주가. 예. 근데 그런 보고서가 와. 저는 이제 이분을 보면서 네. 아, 참 게으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이분이 얘기는 이겁니다. 수많은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테슬라는 마이너다. 얘는 이제 지금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뒤쳐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어떤 그런 기업에 밀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폭스바겐이라든지 네. 그런 기업들이 되겠죠. 근데 이건 제가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전기차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얘네가 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각광을 받는 거지 네. 테슬라 자체의 기업은 볼게 없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뭐 판매 대수나 뭐 이런 걸로 예, 따져볼 그렇습니다. 때는.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네. 한번 제가 딱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이제 CNBC 화면인데요. 딱 보시면 올해 오늘 것 같잖아요. 중립 의견에 $150 딱 나오는데요. 이게 2020년 9월 3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2020년 9월 3일 이후에 지금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네.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잊혀진 말을 의견을 안 바꾸시는군요. 예, 의견을 바꾸지 않고 네. 뭐가 뭐 어떤 경제상에 바뀌거나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금리가 올라간다고 성장주에 대한 뭐 자본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그런 거 빗대면서 이러이러하니까 주가를 내린다든지 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벤트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나와서 하는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비중 있게 보실 필요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예. 좀 미국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 이런 의견 가지신 분들이 뭐 다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GM하고 포드 말고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신대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전통 자동차 메이커들 말고는 테슬라니 뭐 이런 친구들은 그냥 뭐 잠깐 반짝 유행하는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진짜 내 몸을 맡기고 탈 이런 비클로 생각을 안 하신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깊은 믿음을 깨기는 아마 평생에 걸쳐서 쌓아온 믿음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맞는 것 같은데 그 미국 쪽에 뭐 지인이 계십니까? 저요? 네, 다 루트가 있죠. 루트가 아니, 있습니까? 설마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이잖아요. 미국에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장도장님만 아니, 뭐 미국 지인들이 있고 물어보는 거죠. 계시는지 정프로 네. 네가 무슨 미국 지인이냐 이런 지금 말씀 아니 정프로 천재설을 양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제 신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세 명밖에 없다. 정프로 이프로 김프로님 그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저는 뭐 한 번도 그 생각을 바꿔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게 또 한 번 이 네. 크레이그 어윈이 또 나온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 또 나올 거 카페인 패스트이기 때문에 혹시 보유하신 분들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보지 마시고 그런 분이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의 2.25조 달러에 대한 인프라가 실패할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 이게 지금 핵심인데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제가 정말 쉽게 예, 조금 손을 보느라고 지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왜 하냐. 제조업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 딱 두 가지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경제가 매우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2016년에 진행했던 거는 경제를 더 한번 붕어파시키려고 하는 거고 지금은 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하는 건데 실제 육신의 80%는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운송 및 전기차 부분에 6,120억 달러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전기차 부분이 이미 미국에서 번창하고 있는 부분이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갖고요.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전기차 회사가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엄청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루시드 있죠. 그다음에 네. 카노도 있죠. 네. 그럼 조그만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미국은 전기차가 아주 오히려 포화 정도까지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6,120억 달러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새로운 또 다른 분야가 모르는데 네. 전기차가 이미 뭐 워낙 많이 화타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뭐 두 번째는 뭐냐면 노인 및 장애인 치료에 4,000억 달러 쓴다고 했는데 이거는 말이죠. 지금 물론 급하죠. 장애인 치료도 급하고 노인들 또 우리가 모셔야 되죠.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냐.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다. 예, 연방정부의 민간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면 되는 거지 지금 갑자기 빚을 내서 돈을 뽑아갖고 쓸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비판이 또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법인세 인상 부분이 나오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6,950억 달러를 당장 인상해갖고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공상과학 같은 얘기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세 정황이 문제인데 OECD 평균, 여러분도 혹시 OECD 평균 법인세를 알고 싶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OECD 네. 뭐죠? 코퍼레이트 텍스 레이트라고 딱 구글에 치시면 딱 나옵니다. 23%? 뭐, 예, 나옵니다. 딱 나오는데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법인세 평균이 요정 나오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냐면 28%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이거 이렇게 올려버리면 OECD 평균보다 올리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냥 쉽게 낼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아마 안 낼 걸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앞에 다음 편이 나오지만 도망갈 거 이렇게 미국 외로 세금을 안 내려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6,950억 달러에 대한 세수를 당장 받는 건 좋은데 이걸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따라주느냐 안 따라주느냐가 좀 문제가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친환경 주택 학교를 만들거나 친환경 전력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수도로 갔다가 뭔가 다 녹물이 나온대요. 깨끗하게 고쳐야 되는데 아, 오래돼갖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아파트 오래된 거 있으면 막 눈물 나오잖아요. 네, 뭐 그런 네. 비슷한 건데 5,160억 달러 쓴다고 했는데요. 이건 인프라 투자가 아닌 장기적인 세금 혜택. 그러니까 만약에 내 집을 태양광을 갖다 붙인다 그러면 그 집에 세금을 깎아줘갖고 장려해야 되는 거지. 아. 돈을 투입해서 갖다 집을 뜯어고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네.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혹시 이해 안 되십니까 이 내용들이? 아니 이해 안 될 부분은 뭐 있어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니요 잘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네. 학교도 마찬가지고 네. 학교에서 만약에 친환경 에너지 쓴다 그러면 네. 태양광 그 판넬을 깔겠죠. 그러면 판넬을 깔 때 학교에다가 세금을 적게 해줘갖고 서서히 바꾸는 쪽으로 가야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판넬을 끌고 와갖고 다 뜯어 고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올릴 게 있고 세금을 깎아줘갖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스스로 하게 하는 게 있는데 적어도 친환경 주택 학교 전력 및 수도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은 네. 이건 세금을 깎아줘갖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플랜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는 돈을 네. 들여갖고 판넬 사다가 학교에다 때려 박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신 이제 모자란 돈은 기업들의 법인세 높여갖고 그 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런 뭐 친환경 뭐 하는 데가 있으면 그걸 세금을 깎아줘서 스스로 하게끔 예, 하고 대신 네. 기업들의 네. 법인세 높이는 거 이거는 좀 예, 저항이 아니, 아주 아니, 많을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평상시라고는 한번 고민하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급한 굉장히 매우 신중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거고요. 네. 오히려 한가하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추가 보면 참 한 번 더 해라. 돈을 더 줘라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그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공화당의 반대와 일부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대에 부딪혀갖고 개선이 되거나 수정이 될 것 같다. 이대로 통과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2.25조 달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트럼프 집권 초기에 인프라 투자에 실패한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반면교사가 뭐냐면 한국 저기 이제 고사성어인데 남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나의 가르침으로 잠깐 무방비 상태를 당했어. 우리 저 이거는 좀 불쾌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누구한테 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니 여기는 지금 우리 저기 애청자분들한테 아니 애청자분들이 반면교사를 모를 것 같다.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드리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장황한 영어를 갖다가 네. 딱 네 글자로 줄이다 보니까 갖고 왔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네. 2016년에 한번 11월 돌아가게 되면 네. 그때 인프라 계획을 발표하면서 캐터필라 같은 게 그때 엄청 올랐거든요. 네네네. 근데 결국에는 법안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이 정도로 가지고 법안 통과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무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어제 혹시 시카고에서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이 있었거든요. 그때 연설 내용이 뭐냐면 미국 우방국들한테 얘기한 거죠. 너희들도 세금을 좀 올려라. 법인세 좀. 우리 미국이 맞춰갖고. 안 그러면 왜냐면 기업들이 도망가겠죠. 딴 나라로. 근데 그 예시를 하나 제가 들 건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기업이 있는데 버거킹이 지금 미국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버거킹? 예, 버거킹은 캐나다의 티몰튼의 밑에 가 있는. 아~ 티몰튼은 이제 그 캐나다 가시게 되면 네네네. 스타벅스가 티몰튼 앞에서 울고 갑니다. 울고 가요. 왜요? 여기만 가고 사람들 여기만 저걸 가고. 마셔요. 여걸 아시죠? 네. 여기만 갑니다. 아~ 스타벅스보다 더 인기입니다. 티몬튼. 캐나다 또 갔어요? 아, 저 산을 좋아해서. 야 그러면 산 좋아해서 등산. 캐나다 가고 저 혼자 우동, 등산했어요 캐나다에서. 우동 좋아하면 또 일본에 우동 먹으러 잠깐 점심 갔다 오고.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저한테 비호감 프레임을 씌우고 그러십니까? 네, 그래 지금 기분 좀 보게 되면 네폴론으로 예, 2014년 8월에 캐나다 티몰튼이 버거킹을 이제 114억 달러 인수했는데. 아 버거킹 네, 인수했죠. 인수했습니다. 인수했는데 보통 보게 되면. 이 티몰튼 밑에 버거킹과 파파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묶어서 요 셋을 가지고 인터내셔널 브랜즈라고 하거든요. 심볼은 QSR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버거킹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버거킹으로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때 한참 먹겠을 때 캐나다에 먹겠을 때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물론 내용은 법인세 문제가 100%는 아니었다고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 뭐냐면 일부는 세금 때문에 옮긴 거다. 왜냐하면 세금이 캐나다는 법인세가 15%밖에 안 나옵니다. 15? 예, 네, 15%. 차이가 그렇게 나요? 예, 네,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아, 그러면 미국이랑 어차피 붙어 있으니까 좀 뭐한 회사들은 캐나다 엄청 가고 싶겠네. 그래서 가는 거죠. 근데 물론 버거킹 갈 때 절대 세금 문제는 아니라고 했는데 네. 세금 문제처럼 보이죠. 지금도 그런 비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어제 자연 연령 재무부 장관도 뭐라고 했냐면 이런 버거킹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낮추는 게 아니고 딴 나라 같이 올려줘야지라고 아 옐런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제 했는데 물론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왜 제가 그런 얘기하냐면 지금 법인세가 내려가는 추세지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거든요. 최근에 OECD 국가 9개 나라가 좀 내리는 그 모습 보여주고 특히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네. 내려가는 모습이 또 확연하기 때문에 지금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만 올린다고 좀 보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인프라가 그렇게 인프라 정책이 통과돼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혹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에 있는 이런 내용도 기업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어쨌거나 다시 한번 조금 검토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법인세 이상 쉽지 않을 거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고서 내용을 네. 쉽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간략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딱 보시면 오늘 볼 거는 스냅 오랜만에 예, 스냅 소식이 나왔는데요. 스냅은 지금 애틀랜타 이쿼티에서 예, 비중 확대로 의견을 올렸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10대들이 좋아하는 SNS가 스냅입니다. 스냅챗. 스냅. 그래서 스냅챗을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쓰지 않다 보니까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돼갖고 왜 인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자꾸 쳐다보시는데 네, 혹시 저도 모릅니다. 아, 모르니까 그렇죠. 10대와 상당한 괴리가 있었어요. 그건 알죠. 스냅챗 뭐 글씨 썼다가 나중에 뭐 삭제되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건 좋은데 네. 뭐 그의 이미지 그다음에 글도 잘 서로 간에 공유가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 그렇지만 어쨌거나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오랜만에 기사가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나왔죠. 크레딧 스위스는 지금 이제 지금 나와준 아키고스만 해도 거의 한 5조 원 정도 손실을 봤고요. 네. 아까 다른 것까지 친다 그러면 지금 뭐 100억 달러 한 12조 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크레딧 스위스는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지만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니까 이것도 좀 멀리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은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컴플 담당 그러니까 위험 관리하는 담당 그 여자분인데 라라라는 분 이분도 하나 지금 이제 집에 가셨고요. 그다음에 CEO 브라이언도 지금 집에 가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 한번 웰스파고 보셨겠지만 웰스파고 네. 때 그때
그 은행의 어떤 그런 잘못된 영업 관행, 뭐냐면 친구야 뭐 적금 들어줘, 뭐 카드 만들어줘, 이것 때문에 전 임원이 다 집에 갔거든요. 미국은 굉장히 그걸 타이트하게 보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어떻게 감히 그런 영업을 할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당히 한번 문제가 터지면 웰스파워가 그 오명을 씌는데 3년이 걸렸거든요. 여기도 아마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갖고 지금 그 크레이스스가 정확한 금액을 발표하고 빨리 좀 이렇게 모든 걸 밝히지 않으면 점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요 미국의 저가 항공 대표 기업이죠. 근데 이거 좀 빨라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재개가 209명 파일럿을 지금 이제 집에 있는 분들을 다 데리고 왔고 다시 한번 이제 6월 달에 예, 다시 한번 6월 1일 날 이제 비행기 이것도 뜨려고 하고 있는데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백신 여권이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이번에 오늘 서베이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백신 여권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마음 놓고 술집도 가고 간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또 엊그저께인가요? 영국에 또 문서가 하나 발견됐는데 그 문서에 이제 그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이 만든 문서인데 거기에 또 백신 여권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 백신 여권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백신 여권이 통하는 항공사가 있고 안 통하는 항공사가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안 통한 항공사는 안 탈 것 같아요. 위험해서 무서우니까.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자리도 하나 띄고 앉아야 되기 때문에 항공료가 올라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백신 맞고 나면 같이 붙어앉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뛰어앉을까요? 그래도 뛰어앉을 것 같은데 저는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기사 혹시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지금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예, 급증해갖고 미국이 다시 한번 또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의 좀 엄중한 상황이니까 네. 그거 될지 모르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150달러 나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9월이니까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저희가 글로벌 라이브를 시작한 타이밍이 그때지 않습니까? 뭐가요? 저희가 글로벌 라이브 시작한 게 그때였어요. 8월, 9월. 아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를 카피 앤 페이스트로 계속 얘기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혹시 이것 때문에 신경 쓰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크레이 스위스가 이렇게 또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제 블랙락에 대해서 탑픽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한번 사보자 얘기했는데 그 아까 보여드린 찰스업처럼 블랙락도 주가 잘 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 이런 의견 없어도 잘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스탑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350억 달러의 예, 유상 증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350만 주에 대해서 추가 발행하면서 돈을 끌어모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또 봐야 됩니다. 게임스탑은 워낙 핫한 주식이기 때문에 네. 그런 악재는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만큼 어려운 기업이니까 이것도 괜히 여러분 들어가서 이제 좀 곤욕을 치르지 말라고 그것도 조언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장 시작하는 거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시작했으니까요. 아 오랜만에 제 시간에 장을 보네요. 제가 오늘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프로님 때문에. 정프로님의 딱 한 5분만 지나면 이거 또 왜 안 보냐 장을 뭐 알고 있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유. 35분이 지나 알고 있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참 그동안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한테 이러고 계시는데요. 자, S&P 500 지수가 0.16%고요. 네. 다우가 0.19%, 나스닥이 0.16%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가 나란히 빠지는데 아주 인간적인 하락을 좀 보여줍니다. 어제 역사 최고치 썼기 때문에 하루 정도 약간 쉬어가는 건 너무나 뭐 당연한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CS 크레딧 스위스입니다. 제가 보기에 주가는 별 영향이 없어 보이는데요. 약보합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키고스 캐피탈의 그 여진이 다 없어지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좋아하는 종목 테슬라 한번 주가 보겠습니다. 아까 150달러에 예, 목표 주가 나왔는데 예, 그래서 한 0.38%가 빠지네요. 뭐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죠. 그거 상관없이 그냥 오늘 시장이 빠지는 것 빠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리포트는 별로 반응이 안 되고 있다는 거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사상 최고치를 썼던 기업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주가 같이 보면요.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지금 굉장히 잘 가는 그런 모습인데 페이스북이 잘 가는 이유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혹시 페이스북에 광고 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경험상? 페이스북이 광고를 내요? 페이스북에 광고 내신 분. 인스타든 뭐든.
광고를 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니, 네. 광고를 봤죠. 3%는 내는 게 아닌데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페이스북이 어쨌거나 두 명만 놀면 거기다 대고 정확한 광고를 쏘겠다고 자신감을 보여주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하고 정프로님 뭔가 어떤 뭐 아, 책에 대해서 아, 제가 좋아하는 책이니까 네네네. 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책을 광고를 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개인정보를 쿠키베이스로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 페이스북에 들어오시게 되면 광고를 내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광고를 낼 수 있어요. 타겟 여러분도, 광고를 예, 정확하게 나가요. 여러분들 천 원짜리 광고 낼 수가 있습니까? 페이스북 가능합니다. 천 원짜리도. 아, 내가 광고를 냈는데 천 원인데요? 예, 천 원이면 두 명, 뭐 세 명에다 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자기가 금액을 정하기 나름이에요. 네, 그다음에 네, 네. 내가 얼마나 길게 할지, 그다음에 그 광고 타겟팅, 내가 내 지인한테 할 건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할 건지, 나를 좋아하는 친구의 친구를 할 건지, 다 지역별로 일산을 할 건지, 아. 서울 할 건지 제가 다 정합니다. 예, 정하거나 딱 치면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아니, 페북엔 가입하면서부터 내 정보를 엄청 많이 거의 넣잖아요. 예, 학교라든지 뭐 예, 지역이라든지 예. 성별, 맞습니다. 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예.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만큼 내가 좋아요 누르고 막 여러 가지 기사 보고 하시는 분들이 광고를 보기도 편하고 광고자 거기다 광고를 쏘기도 편하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지금 사실은 문제를 얘기하면 문제가 10가지가 넘습니다. 지금 악재가. 아시는 것처럼 iOS에서 적성적으로 작동이 안 할 거고요. 네. 애플이 다 막아놨으니까. 그다음에 규제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유럽 가면 지금 페이스북이 들어오게 되면 개인정보 빼가는 거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다 엄청 다 악재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광고 매출이 거의 절반 정도 나오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이익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네. 28억 명이 와갖고 노니까 광고주가 그러면 신문 삽지 광고할까요? 아니거든요. 여기다 광고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구글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도. 구글은 뭐 유튜브가 있으니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글 역시 0.17%로 조금 빠지는 건데 뭐 조금 쉬었다가 내일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빅파이브에 대해서는 좋은 관점이 아니고 저는 머스테이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주식이 있어야지 내가 내 계좌에 빅파이브, 빅식스가 없으면 그건 뭐 제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약간 이제 뭔가 좀 나만 좀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느낌? 예, 그런 느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꼭 가져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대충 봤고요. 끝으로 애플은 어때요? 예, 애플만 보겠습니다. 예. 애플만. 애플은 제가 보기에 뭐 약보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 예, 약보 같은 거 나오죠. 그냥 전반적으로 다 쉬어가는 분위기. 예, 애플은 예. 정확하게 지금 13% 밑에 있습니다. 13%가 아, 올라가면 네. 역사상 최고치인데 약간의 손을 뻗고 까치발을 떼어야지 달 수 있는 정도까지 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은 네. 9%니까 그냥 뛰면 머리가 닿을 수 있는 정도까지 와 있기 때문에 금방 옵니다. 얼마 안 남았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언제 판결 나오냐면 4월 말에 나오는 실적 때 결론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적까지는 꼭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은 이미 좋은 걸 나왔기 때문에 실적의 예상치는 워낙 좋으니까 다만 눈높이가 너무 높아갖고 그걸 충족 못하는 게 문제지 실적은 좋은 기회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오랜만에 또 새로운 분과 함께 합을 또 맞춰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딱 네. 좋았습니다. 아주. 딱 좋았습니다. 네. 아, 너무 좋으셨군요. 아, 그러니까 그 저희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건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아, 뭘 좀 준비하고 나와야 아니, 되는데. 뭘 준비하고 저도 미리 몰라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뭘 준비하실 건데요? 아니, 그건 제가 알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모션 네, 하나 사주신 적이 없으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네. 제가 뭔가 마음을 준비한다는 거죠, 마음을 네, 준비. 알겠습니다. 오늘 좀 자, 뭔가 좀, 네. 장우석 본부장님, 아, 오늘도 역시 예,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내일도 나오실 거죠? 할 게 없습니다 집에. 네, 미용실 또 괜히 가지 마시고 그냥 네. 오세요 오시던 대로. 아니 그 진짜 집에 밤에 할 게 없어요 혼자 네. 살기 때문에 네. 할 게 없는데. 혼자 사는 거 갑자기 강조하신 이유. 아니 가족이 외국에 있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좋은 산다고 다 알걸요? 그 저는 미국 주식을 네. 친구가 10년 전에 투자를 한다면서 저한테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았잖아요. 않았습니다. 사실. 아, 근데 너무 후회가 돼요. 예. 네. 네. 제가 이제 그때부터 다 강조하셨잖아요. 네, 그때부터 했죠. 네. 그때부터 했는데 저 훨씬 더 오래 했죠. 근데 그 미국 주식이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편한 거. 왜냐면 이게 밤에 이루어진다는 게 정말 큰 아, 장점입니다. 계속 확인 안 해도 아. 되니까. 네. 사면 된다. 여러분들이 계속 보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무셔야 되잖아요. 정말 좋은 뭔가 투자입니다. 정보의 네. 접근성이 제한이 있고 모든 정보가 영어로 나오니까 영어도 일단. 그렇죠. 호가도 하나 호가밖에 안 보여지죠. 그다음에
실적대로 움직이죠.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거니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20년째 그런 소리 듣고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미국 주식 안 할 것 같이 생겼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하지 않습니까? 아, 여기 자학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그러니까, 왜 하냐, 제가 왜 하냐 물어보시면 네. 진짜 실적대로 움직여요 미국 주식이. 솔직한 시장입니다. 정직하다. 네, 맞습니다. 정직하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도 한번 동참해 네. 보시죠. 오늘 굉장히 설득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도 제발 이제 집에 들어가시고요. 네. 얘기 그만하시고요. 네, 네. 통세진보다 좀 빨리 끝난 건 39분인데 우리 계속 좀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4월 6일 화요일 새로운 시도로 경제 기자 아주 오래 하신 우리 박세암 기자님과 함께 진행을 좀 해봤는데 박 기자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처음이어서 일단 분위기 파악을 좀 필요했고 네. 네, 그래서 뭐 좀 자중했거든요. 네. 아, 이게 이제 자중한 정도니까 자중한 알아서들 판단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조금 더 자유롭게 네.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 또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우리 저 박세암 기자님과 함께 오늘 특별한 시간 한번 가져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 여러분이 뭐야 3% 벌써 이제 좀 지겹네 이런 생각 절대 들시지 않도록 계속해서 변화 발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세암 앵커와 함께한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저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박세암 앵커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